샬롬. 신일교회 전세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희 목사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같이 인사하셨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온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일의 모든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설 명절 온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설 명절 온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워라 소망고소 어둠 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은 없어요. 한 해도 마찬가지죠. 1월 1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시작은 어떠십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시작하신 일을 잘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성경 읽기 잘하고 있으세요? 감사 읽기, 그리고 말씀 묵상,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여기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룩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새롭게 작정하십시오.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다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작정한 대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작정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거죠. 작정한 것이 오래가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작정하면 돼요. 실패해도 다시 작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시 작정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다시 시작하려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시작과 목표는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 목표를 세우지 않고 시작만 하면 금방 지루해할 거예요. 방향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목표가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목사님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올해 새해의 목표가 뭡니까? 그 목표를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목표는 제자도를 좀 연구하는 거예요. 신일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고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22년째 해오고 있는데 정말 제자도, 제자훈련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책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친척, 동료를 만나면 누구든지 15분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꿈이 돼요. 꿈이 없이 잠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반드시 이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일을 이룩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고 매일 읽는 글귀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의 하나같이 세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그리고 나서는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 정말 큰일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성취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설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 정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꿈과 목표가 생기게 하시고 그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부모님들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진학의 문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결혼과 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자들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몸이 아픈 분들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작정하고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과 생업과 몸된 우리 신일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